집중돼서 지켜볼 텐데요. 선수들 좋은 경기력으로 승패를 떠나서 멋진 경기를 오늘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6라운드에서 심선영 선수가 아주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여기를 받쳐줄 강하정 선수, 뭐 김범희 선수 모든 선수들이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1쿼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고른 활약이 보여줘야 합니다. 네, 심성영의 패스, 단타스, 어초라가 많이 나와서 수비해주고 있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리버스!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박지수, 외곽 김범희 한 명 따돌립니다. 심성영이 코너쇼 강하정이 쏩니다. 석점 강하정! 오늘 경기는 KB스타즈의 강하정의 석점포로 출발합니다. 네,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박지 선수가 페인트 존을 더욱더 점령을 해주는 플레이가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더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은행의 공격자 반칙, 이은혜 선수의 공격자 반칙으로 공격권이 KB스타 쪽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초반 출발은 석점으로 출발한 KB스타, 거기에다가 상대 공격 반칙을 좀 유도해내면서 좋은 분위기 속으로 출발하고 있는 KB스타입니다. 네, 지금도 박지 선수가 노란 페인트 존을 지키고 있네요. 김성현이 그대로 던집니다. 도전! 그렇게 됨으로써 외곽 선수들이 더블 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코트 밸런스를 아주 넓게 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명이 돌아나오고요. 높게 띄웠습니다. 어천아, 골 밑에서 박지수가 지켰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돌아서면서 북슛 2점, 어천아. 5대입니다. 우리은행도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한 2분이 되지 않았는데 전면 강압 수비. 그러나 KB스타즈가 패스로 뚫고 나옵니다. 확실히 우리은행은 수비의 색깔이 있고요. KB스타즈는 공격의 색깔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하정이 다시 한번 오른쪽 커너.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가 아닌 과정에서 반칙이 일어납니다. 네, 공이 정확하게 휘딩을 해서 강하정 선수한테 전달이 되긴 했는데요. 슛 욕심에 조금 캐치가 어려웠어요. 네,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것과 한 번 더듬고 올라가는 게는 이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안으로 띄워주고요. 박지수 골밑 당했습니다. 리바운드는 박혜진. 드리블로 넘어옵니다. 김정은, 어천아, 정면에서 김정은,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심성현,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단타스 쪽으로 가는 패스를 어천아가 차단. 네, 패스가 조금 소심한 듯이 날라갔어요. 네, 이명희. 우리은행도 서서히 정비를 합니다. 확실히 수비면에서는 우리은행 선수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희가 쏩니다. 짧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이제 이은행. 이제 이명희 선수의 장기인 원드리블 서프슛을 지금 단타스가 미리 읽고 있네요. 어천아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반칙으로 세트 두 개 뺏어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 선수가 들어가면서 외국인 선수를 붙여놓고 어천아 쪽으로 빼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패스 능력이 되는 김정은 선수의 패스력을 믿고 또 잘 움직여준 어천아 선수의 플레이예요. 오늘 높이에 있어서는 이 박지수와 단타스가 높기 때문에 우리은행 선수들은 더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뚫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천아 선수입니다. 리바운드 부분 3위, 경기당 평균 11.2개. 득점에 있어서는 올 시즌에 어천 선수가 16.1 득점 평균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3의 스코어 잘 뚫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현재까지 3득점은 모두 어천 선수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72%의 자유투사 공률. 2구도 들어갑니다. 점수는 5대4, 한 점차.